안녕하세요. 일상 탈출 팁입니다. 보이는 요거 계란판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점 많은 거예요. 보실래요? 옥수수예요, 옥수수. 여기다가 물한 반컵 정도 구멍구멍에 조금씩 이렇게 젖을 만큼 이렇게 해놨습니다. 심고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계란판에 놓고 있다가 다 심으시면 돼요. 이렇게 심어도 되고요. 뜯어가지고 아니면 여기다가 이 상태에서 흙을 채우셔가지고 좀더 길을 길러서 이렇게 나가시면 좋아요. 휴일 저녁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일부 지방은 비가 그친 데도 있을 거예요. 또 내일도 오는 데가 있을 겁니다. 농작물 관리에 있어서 비 온 뒤 꼭 제가 요 시점에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심겨져 있는 것들이 이제 마늘이라든가 아니면은 고추라든가 여러 가지 모종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상추 이런 것들. 비가 온 뒤 엽채류 같은 경우는 엽채류는 땅에 닿는 것이 있으면은 내일 아침, 그러니까 오후쯤 돼가지고 땅바닥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경우들, 그리고 한 번도 수확하지 않은 밑에 떡잎들은 일부 몇 잎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 이파리가 잎이 전부 밑에 부분이 물러버릴 수 있거든요. 또한 이제 고구마들 많이 심으셨죠. 고구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고구마 줄거리가 이렇게 가다가 생장점이 있지 않습니까? 생장점. 그리고 그 외에 그 밑에 그 줄기들이, 아, 저 잎들이 큰 것들이 그 생장, 말라가지고, 물러가지고, 이렇게 그 생장점 있는 데를 감을 수가 있어요. 덮을 수가.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느냐? 그 생장점이 물러버립니다. 그래서 비온 뒤에 그런 고구마, 넝쿨류 있지 않습니까? 모종들이 흙이 묻었는데, 특히 이제 흙, 이파리 뒷부분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데도 잘 살펴보십시오. 그래서 많지 않은 그런 작물들이 있다 가면은 조르르륵 해서 살살 씻어 주어야 합니다. 또 하나 중요한 거죠. 모종을 심고 나면은 특히 이제 과채류, 과일 또 이런 뭐 요즘에 우리 그 고추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은 꼭 말뚝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하죠. 아닙니다. 그 말뚝은 언제 해야 되냐면, 말뚝은 모종을 심은 날 줄을 띵궈야 돼요. 근데 그 띵구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. 그러니까 모종을 심은 날 띵군 거 하고, 그 다음에 나중에 한참 뒤에 띵군 거 하고, 어떻게 차이가 있냐. 커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. 정말입니다. 특히, 모종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? 그러면 비온뒤 말라버리잖아요. 바람이 불고 흔들려서 그 모종 그 뿌리를 감싸고 있는 그 부분이 말랐을 경우 깨어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. 또 하나,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, 마사토 토질을 가진 땅은 나중에 이렇게 한 2, 3일 지나고 나면은 고추 모종을 이렇게 뽑아 올리지 않습니까? 그대로 들어 올리면은 말랐을 때 벽돌처럼 쏙 빠져요. 그래서, 고추를, 모종을 심고 나면은 반드시 심은 날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끔 완전 고정이 되게끔 띵겨주면은, 땅심을 받는데 굉장히 빠릅니다. 하여튼 그거는,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십시오. 얼마만큼 효과가, 이게 차이가 있는지.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요. 또 이제 침수가 지금 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데는 내일 이렇게 그 호미나 갱이를 갖고 살살살 긁어서 물기만 따주면 뒤돌아서 나오면서요. 고랑에 그런 것들을 물기를 따주는 거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. 살짝살짝 호미로 긁어도 되고요. 아니면 밭이 좀 넓으면은 갱이로 이렇게 살살살 물기만 터주는 거, 이것도 농작물을 키우는 데서
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특히 비온 뒤는 무조건 잎에 묻은 흙을 닦아줘야 되고, 또 잎들이 땅에 닿으면은 무조건 물러져 버린다는 거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, 우리가 엽채류를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? 엽채류를 수확할 때 아침에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. 그럼 언제 하느냐? 또 저녁 때 해야 됩니다. 오후에. 비 온 뒤에도 하지 마십시오. 이 엽채류 같은 경우, 이렇게 잎을 따려고 이렇게 건들다 보면은 다른 것들이 손에 걸렸을 때 살짝만 힘을 가하게 되면은 또 부러져 버립니다. 꺾여 버려요. 그래서 그것은 언제 따느냐? 오후가 가장 좋습니다. 한번 해 보십시오. 살짝만 건드려도 상추잎 같은 경우 뚝 부러져 버립니다. 그래서 상추를 잎을 그렇게 따는 시간도 그렇게 오후를 선택하시면 좋고요. 상추나 어떤 다른 엽채를 딸 때 그 줄기 있는 부분까지 확 제껴야지. 이만큼 손톱만큼 남겨놓지 않습니까? 남겨놓은 이만큼이 계속 자라게 되고요. 또 이 요만큼 남겨놓은 곳 사이에서 어떻게 되느냐? 겨순이 나옵니다. 빠르게 겨순이 발생이 되니까 딸때 완전히 제껴서, 그러니까 줄기 부분 데까지 따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. 하여튼 뭐 비가 어제 그제 많이 왔습니다. 저도 오늘 가보니까 삼동포가 일부는 저 조금 넘어지기도 했어요. 뭐 예상했던 거지만 근데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2, 3일 더 지켜보면은 또 넘어지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요.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내일, 밭에 가서 확인할 일이 있다 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있지 않습니까? 그 작은 차이가 비료를 두 번, 세번 주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에서 옥수수 씨앗을 갖고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. 저녁 좋은 꿈 꾸시고요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